쿠아쿠토가 뭐예요? 하는데 쿠아쿠토가 뭐냐고요? 설명은 없어? 설명? 디, 아, 다현이 다현이에게 너에게 선물을 고마워. 주시다니 세상에나. 다현이에게. 자러 가볼게요. 아, 사진은 다현아, 축하해요. 하트. 다현아, 안녕. 응, 보석같이 생긴 거 맞아요. 잠깐만요. 쿠아쿠토 이걸 저장하고 쿠아쿠토 ASMR 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보여줘야지. 잠깐만. 쿠아쿠토 일본에서 자주 먹는 요리 과자. 겉은 사탕 같고 속은 젤리 같은 과자. 잠깐 깜짝으로 쿠아쿠토 ASMR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름이 아이디어스. 거기서 샀거든요. 제가 너무 정말 먹어보고 싶어서. 얼마치인지 까먹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어플 다운받으셔서. 개인샵 같은 거 거기 팔거든요. 개인으로 만드는 거. 쿠아쿠토가 만드는데 한 일주일가량 걸려요. 그래서. 쿠아쿠토. 정말 유리 같고 색깔이 되게. 근데 사진처럼 더 유리 같기를 바랬는데. 오. 사진처럼 더 유리 같기를 바랬는데. 이건 약간 너무 정직하게 잘라놓은 기분? 되게 유리 같으면 더 이쁜데.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기 전에. 되게 겉은. 딱딱해요, 겉은. 속은 잘라볼게요. 여기랑 같은 색깔 먹어보도록 할게요.
왜 겉에 설탕 묻어져 있는 젤리 알죠? 이렇게 돼가지고 딱 뜯어서 먹는 거. 뜯어서 먹는 거. 그거 젤, 그 젤리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겉이 엄청 딱딱한 줄 알았는데 엄청까진 아니에요. 엄청 딱딱하진 않아요. 그냥 그렇게까지 딱딱하진 않네요. 겉은. 더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하는데 맛없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막 그렇게 완전 미친 듯이 맛없을 정도 아닌데 먹을만한데요? 먹어볼게요. 달 줄 알았는데 되게 달진 않아요. 여기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만드는 걸 보잖아요. 만드는 걸 보면 설탕이 되게 많이 들어가서 되게 달 것 같고 막 진짜 완전 그 머랭 쿠키 같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머랭 쿠키랑 그 정도의 당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 먹어볼게요. 생각보다 너무 안 딱딱해요. 내가 생각한 생각은 더 딱딱해 하는 게 생각인데 유튜브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 딱딱한 소리나
아, 너무 딱딱한 느낌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근데 이렇게 들으면 딱딱해 보이지. 딱딱하게 느껴지죠. 근데 만드는 곳마다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딱딱해요. 만드는 곳마다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안 딱딱해요. 좀더 딱딱했으면 좋겠어. 약간 진짜 진짜 사그락 사그락 소리 나게. 맛이요? 맛은 그 캔디에 들어있는 젤리 있죠? 캔디에 들어있는 젤리. 그 젤리에 설탕 같은 거 쭉 뿌려져 있는데 안에 있는 젤리. 그걸 먹으면 생각보다 무맛이잖아요. 맛이 안 나잖아요. 생각보다 무맛. 엄청 달것 같은데 젤리가 생각보다 되게 뭔가 괜한 맛? 약간 그래요. 추천. 소리는 추천해드려요. 소리는 추천해드려요. 근데 제가 진짜 기대하고 진짜 기대하고 제가 구매한 거거든요. 구매한 거 진짜 구매한 거에 비해선 한 번 더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얼마예요? 아,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나요. 6,000원이었나? 기억이 안 나요. 맛있는데 맛없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근데 그 ASMR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구아토가 조금만 더 딱딱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딱딱했으면 좋겠는데 안 딱딱하네요. 금방 질리는 살짝 질려요. 아니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이잖아. 내가 뭐 말하는 뭔가 쿠오와토를 되게 많이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 유튜브를 보고 안 살 수도 있잖아.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막 사람마다 맛을 느끼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저의 ASMR 오늘의 ASMR 쿠아쿠